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한눈에 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밀리터리 모형을 만드는 체험 행사에는 500여 가족이 참가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입니다. 어린이와 어른할 것 없이 모두 밀리터리 모형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첨단 무기인 K9 자주포부터 F-15K 전투기 등 만드는 밀리터리 모형들도 다양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하나 모형을 조립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선 진지함까지 묻어납니다. 이런 데서 만들어보니까 좀 더 기분 같은 게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걸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전시해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입니다.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졌지만 꿈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명성만큼 그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이 밖에 T-50 고등 훈련기 등 무기 모형들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응모한 군사과학신기술 분야와 산학연에서 제출한 학술 논문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군사과학 신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밀리터리 모형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산 무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개최되는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를 통하여 잠재 기술 역량을 발굴하고 최고의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발굴된 군사과학 신기술과 학술 논문을 국산 무기 연구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파뉴스 박지영입니다. 국방 녹색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국방 녹색 기술 정책을 비롯해 녹색 기술 연구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국방 녹색기술 심포지엄이 지난 26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 녹색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국방 녹색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감과 안도감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논의가 바탕이 돼서 국방 녹색 성장의 비전을 모두가 더욱 폭넓게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녹색 성장위원회에서는 녹색 성장과 녹색 기술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성과 육군 등 해외 전문가들도 자국의 녹색 정책과 기술에 대한 연구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국방 녹색 기술 성장 정책의 추진 방향을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 친환경 녹색 에너지 기술과 저탄소 미래 에너지 기반 무기체계 기술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특수 임무 차량용 고기도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시제 등 8개의 연구 성과물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방 녹색 성장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파뉴스 박지영입니다. 원가 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원가 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공군회관에서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 1단계 시범 체계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개통하는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 시범 체계도 신뢰 회복의 일환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현재의 체계로서는 원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산업체의 원가 시스템과 연계해서 원가 자료를 수집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국세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과세 증빙 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원가 검증 업무의 객관화, 과학화를 위해 원가 계산 자동화와 원가 분석 추정 모델이 탑재됐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 최첨단 장비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서도 아직 구축하지 못한 독자적인 시스템입니다.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된 원가 관리 업무를 국세청, 관세청 등과 연계해서 전산화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체계 개발을 마치고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산업체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5개 주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체계를 구축 운용합니다. 또 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기존에 불가능했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원가 분석과 검증 업무가 내실 있게 수행돼 방산 원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파뉴스 박지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한국개발연구원 이명재 박사의 초청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임 박사는 방위산업의 향후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임 박사는 방위산업의 경쟁의 도입을 통해 기술과 품질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연을 마친 후 노대래 청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직원들은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토의를 펼쳤습니다. 방위사업청 노대래 청장은 지난달 22일 영국 피터러프 국방획득 차관을 만나 양국의 방산협력 방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노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개발사업들의 추진을 통해 양국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군수 지원한 프로그램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 노대래 청장은 지난달 27일 옴부즈만과 환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노 청장은 최근 K계열 무기의 결함 발생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투명성 제고 등의 큰 역할을 해주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예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경인교육대학교의 이창덕 교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국방대학원 국방산업대학교 로봇 자동화 시스템 학부의 교수와 학생 일행이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정보 교환 등 활발한 방산 기술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육성자금 융자 지원액을 확정하고 29개 지원 대상 업체와 융자 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업체별 융자 지원 대상과 융자 추천 금액을 통보했습니다. 올해에는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분야에 254억 3천만 원 등 모두 35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